한 해 동안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도 9천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그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 사기 적발 및 환수의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 금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적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4만 7,417명, 4,52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 과다 사고, 그리고 자살과 방화 등의 고의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험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 사기 적발 후 환수 금액은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